이번에는 야당 법사위원 연결하겠습니다. 더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 연결하겠습니다. 나와 계시죠? 네, 오랜만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의원님. 네. 조금 전에 김영배 의원께서는 그 필요당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? 뭐 여당에서야 법이 있든 없든 간에 본인들이 원하면은 뭐든지 국회에서 해왔지 않습니까? 예.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뭐 모든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했는데 네. 뭐 국정조사 추진한다면 국회법에 관계없이 또 추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? 지금 국회법에 관계없이라는 말씀은 지금 이건 국회법 요건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? 네, 저희가 무슨 국정조사라는 것은 네.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서는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 정신인데 예. 뭐 여론 늘 그 여당이 주장하듯이 여론이 이러면 우리도 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몰고 가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예. 또 강하게 국회 뭐 그 규정에 관계없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면 또 저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참여 안 할 방법이 없는 상태니까요. 네. 뭐 아마 저는 그렇게 뭐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서. 근데 한번 좀 솔직하게 답변 좀 그 부탁드리겠는데 여당이 지금 엄포라고 보십니까? 정말로 실행을 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? 여당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네. 자신들에게 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대선 국면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. 아마 적극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지 않을까. 아, 그렇게 지금까지 그 여당이 보여주는 그 행보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야기 나왔던 게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 이제 여당에서는 국정조사 이제 필요성 이야기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네. 두 갈래인 것 같습니다. 하나는 만약에 정말로 그거를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당시 총장은 몰랐던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하나. 예.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점식 당시 법률지원단장이 이 고발장 초안 내용을 당무 감사실을 통해서 조모 변호사에게 전달이 됐는데 네. 이게 또 다른 루트가 있었던 거 아니냐. 그다음에 정점식 의원과 윤석열 후보는 친한 사이라고 여당 의원 스스로 이야기한 바도 있다. 이 두 가지 점을 제기를 했는데 네네. 먼저 첫 번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분석을 하세요, 의원님은? 네, 손준성 의원이 뒀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네네. 이 내용은 이제 뭐 일단 그 가정적이긴 한데요. 네. 손 검사가 뭐 그 김웅 검사와 어떤 관계를 맺어서 뭐 자료를 줬다. 그건 공식적인 그 손 검사의 업무가 아닙니다. 법적으로 인정된. 아, 그럼요. 예. 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윤 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. 이거를 인정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한 이유가 예. 그 정도 관계가 되려면은 예. 적어도 굉장히 그 아주 긴밀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. 이를테면 우리 저희가 이제 야당에서 많이 주장했듯이 문 대통령과 김경수의 관계처럼 뭐 뚜루킹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관계나 또는 뭐 정치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사단도 아니고 제가 이제 쭉 그래서 궁금해서 봤더니 근무 인연은 2017년에 네. 중앙검사장 할 때 형사 7부장을 했던 관계밖에 없어요. 아, 예. 그리고 윤석열 검사는 특수통이고 윤석열 총장은 특수통이고 손준성 검사는 형사 기획통입니다. 그러니까 예. 서로 인연이 전혀 그거밖에 없는 관계인데 네.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이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 한다. 이거는 검사로서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수사정보 정책권으로 그 발령돼서 간 다음에 얼마든지 친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 사람의 관계가 네. 그 자리에 왔을 때 윤석열 총장이 정말 내 사람이어서 이걸 좀 꼭 보내달라고 하면은 그건 그런 의미가 있는데 네. 아, 죄송합니다. 네네. 뭐 밝혔듯이 그 당시에 그 김유철 그 당시 기획관이죠. 전임이죠, 전임. 예, 전임이 6개월밖에 근무를 안 했는데, 예. 그러니까 적어도 한 1년은 근무해야 되지 않나, 통상 저희 인사 관행상. 예. 유임 요청을 했는데, 그, 김유철 전임을 그 원조 지청으로 보내고, 음흠. 손준성 그 검사를 그 정책관으로 앉혔단 말이에요. 예.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인사라는 겁니다. 그럼 그렇게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 와서 그때 2월에 인사 왔는데 4월에 그런 일을 한다.
그럼 뭐 관계를 맺을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일이 벌어진 일이거든요. 그런데 의원님 잠깐만요. 바로 네. 그 지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네. 이제 그 그로부터 그러니까 몇 달 뒤인 하반기 8월 인사 때 네. 그 손준성 그 수사정보 정책관을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하니까 윤석열 당시 총장이 유임을 강력히 요청을 했다. 이 이야기를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한 바가 있거든요.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시 윤석열 총장과 손준성 검사 간의 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 총장이 있는데 네. 총장의 참모가 되는 사람을 좀 6개월마다 바꾸는 겁니다. 그러면 총장이 지휘권 행사를 아예 못하게 한다는 거죠. 사실은 이미 인사에서 네. 총장 주변에 그 사람을 그 신정부 쪽 사람들로 다 채워놓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6개월마다 또 혹시 다소 좀 그 근무를 중립적으로 하는 그 검사를 6개월 또 바꾼다. 그럼 예. 총장 입장에서는 예. 뭐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유임을 요청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역시 또 이제 가정이지만 그러니까 설령 윤석열 총장이 몰랐다 하더라도 네.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그 보낸 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당시 검찰총장으로서의 관리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보십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종 책임자로서 네.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렇죠. 예, 이건 네네. 어제 윤석열 캠프 대변인도 도의적 책임은 인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네, 사실이라면. 네. 네네. 뭐 모든 네. 대통령도 뭐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지시하는 건 아니죠. 알겠습니다. 정점식 의원권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, 의원님? 정점식 의원은 그 4월 달에 그 정점식 첫째 이제 정점식 의원이 뭐 관계가 있느냐라고 네.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정점식 의원이 그 선거를 위해서 지방에 가 있어 열심히 운동할 시기입니다. 그때가 선거 막바지였으니까. 그러니까 예, 선거 예, 막바지였으니까. 예, 예.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한테 그런 연결을 한다는 의혹 자체는 일단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요. 네.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정점식 의원이 결국은 이제 그 이 최강욱 그 의원을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? 네. 최강욱 의원을 고발하라고 했는데 당의 이름으로 고발을 했습니다. 잠깐만요. 근데 의원님, 근데 그 네. 선거 막바지라고 하는 건 성립이 네. 안 될 수 있는 게 지금 당이 최강욱 의원을 고발한 건 그로부터 4개월 뒤인 8월이잖아요. 아,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지금 그 의혹이 제기된 게 아까 그 말씀하신 것이 4월 그 8일 날 네. 초안을 전달했을 때 정정식 의원과 무슨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혹이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? 그런데 예. 그런 그 당시 정정식 의원은 통영에 가서 선거 운동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네. 그런 것이 그런 그 뭐 고발과 관련된 그 연락을 받을 사항이 아니었다는 거죠. 어제 정점식 의원 MBC 뉴스 보도를 기초로 질문을 드리면 정점식 의원은 이걸 그 보좌관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제 그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네. 정점식 의원의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. 보좌관은 그러면 그걸 또 어디서 구했느냐가 당연히 궁금한 거리가 되는 거고요. 근데 그건 이게 당 조직이 그렇죠. 연결이 돼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돼버리면. 첫째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. 고발을 당의 이름으로 고발했습니다. 8월에. 예, 예. 그러면은 그 고발을 하는 건 법률자문위원장을 하던 정점식 의원이 네. 그걸 결정을 한 겁니다. 네네네. 네, 네. 그러니까 이제 당에 관련됐다는 얘기는 뭐 당연한 얘기죠. 아니 입수 경로에서 입수 경로에서 입수, 전달 입수 경로. 경로 예. 입수 경로는 저도 지금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예.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정점식 의원의 말대로. 보좌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면 네. 아마 정정식 의원이 뭐 고발을 하기려고 하니 자료를 준비해라 그런 차원에서 뭐 그래요? 말할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건 좀 이제 그 지금 비어 있는 칸이기 때문에 예, 조사가 네. 필요하다는 점만 확인하면서 예,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네. 의원님. 네. 네,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.